이태원 현장 도우러 간 의료진 후기. 어젯밤 이태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도움이 될까 싶어 이태원으로 갔음. 경찰 통제에 도우러 온 의료진이고 CPR 할수 있다고 하니 들여보내 주었음. 그 다음에 쭉 글이 있고요. 여기도 지금 이 글도 보면은 이 사람 아마 의사인 것 같은데 정신과 의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쓰잖아요. 이 CPR 한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아마 안쓸 거예요.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 뉴스를 딱 접하고 나서요. 동영상도 엄청 돌아다니고 사진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저는 일단 그걸 하나도 안 봤어요. 바로바로 넘겼어요. 그리고 디테일한 언급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고 뭐 저렇게 저렇게 하고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들은 저는 하나도 안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저같이 하셔야 돼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냈거든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당시 현장 상황과 사진을 퍼뜨리지 말아야 된다. 즉, 내가 보지도 말아야 되고, 당연히 퍼뜨리지 말아야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이전에 세월호 사건을 다들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단원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제가 마침 3월부터 일을 좀 쉬던 차에 4월 16일날 이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피해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교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제 2달 정도 자원봉사를 매일 했거든요. 학생들 상담하고, 근데 굉장히 그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집에 들어오는 길에 매일 울고 차고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에 잊혀지지 않으실 거예요. 배 기울어져 있는 장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거의 10년이 돼가는데도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뉴스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성숙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좀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 보내고 디테일하게 막 알리고 막 그랬었죠. 이런 뉴스만 또 찾아서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 종일 뉴스 켜놓고 이태원 소식이 어떻게 됐나 계속 듣고 한숨 쉬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당분간 그런 뉴스는 아예 접하지를 마셔야 합니다. 벌써부터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오셔서. 할로윈을 떠오르게 하는 색깔, 장면, 이런 거 보면은 거부감이 들고 약간 메스껍기도 하고 악몽을 꾼다. 그런 이야기들을 환자분들이 벌써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며칠 안된 그런 사건인데 한 일주일에서 한한달 이내로 이런 증세들이 좀 있다가 대부분은 사라져요.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잠도 잘 자고 아휴 그때 그런 너무 끔찍한 재난이 있었지 하고 끝나는데 일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도 끊임없이 자꾸 떠올라요. 장면이라든가 그 상황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장소 있잖아요. 이태원 쪽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든가 그런 환경이나 장면을 자꾸 내가 피하고 안 가고 싶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질병으로 악화가 된 거거든요. 이제 일종의 이게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신경전달 물질에 이미 심각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치료를 받고 하면 쉽게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가 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심환 드시거나 수면 유도제 약국에서 사 먹는 거 어떻냐 이런 글도 있는데요. 청심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수면 유도제는 이제 약국에서 파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인 경우가 많아요. 항히스타민은 졸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매우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히스타민 정도 먹고 잠을 좀 훨씬 편안하게 자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세들, 그 회피하는 증세가 심하고 일상생활에 좀 약간 악영향을 받고 이럴 정도면은 이런 거 갖고는 전혀 효과가 없고 임시 방편도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